말들을 차트로 구성해본 저희 코너는요, 전국의 2천만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네. 실시간 검색 순위가 네. 이 모니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공감 차트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공감 차트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대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 대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럼 5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5위는요, 신입생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 5위는요, 선배님 밥 사주세요. 배고파. 네. 자, 이런 1학년생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럼 2학년생은 뭐라고 하나요? 선배님 밥 안 드세요. 배고파. 자, 3학년생은요? 선배님 어디세요? 밥 먹을 때 드세요. 배고파. 자, 4학년생은 뭐라고 하나요? 나 밥 먹었다. 배불러.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실시간 음식 순위 올라왔습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실까요? 실시간 음식 순위 5위 밥, 4위 팝, 자, 3위 마이클 잭슨, 자, 2위 성형 부작용, 1위 박명수. 예. 자,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실시간 검색 순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대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 4위 한번 알아볼까요? 자, 4위는요, 네, 미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자, 4위는요, 오늘 나 밀어줘야 돼. 니들은 남자친구 있잖아, 집에. 어머, 별꼴이야. 네. 자, 대학생활에서 미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소개팅이 들어왔을 때 각과별로 반응이 또 다 틀립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패션 디자인과는요? 그 남자 옷 잘 입니? 컴퓨터 과학과는요? 그 남자 미니홈피 해? 이과대는요? 그 남자 건강해? 네. 자, 그런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이 또 틀립니다. 자, 남학생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패션 디자인과는요? 예쁘냐? 컴퓨터과는요? 예뻐? 이과대는요? 예쁘냐고? 네. 자. 네, 아, 이쁘면 다 용서되죠? 예. 네. 자, 이제 대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 3위 한번 알아볼까요? 3위는요, 취업 준비생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 3위는요? 오라는 데는 많은데, 아무 데나 갈 수 있냐? 네, 자, 이러다가, 자, 이렇게 지내다가, 백수 1년 차가 되면 뭐라고 하나요? 아, 연봉이 맞아야 가지. 자, 백수 3년 차는요? 아, 젊었을 때 좀 놀다가 아버지 사업이나 물려받으려고. 자, 백수 5년 차는 뭐라고 하나요? 돈 좀 있냐? 자, 백수 5년 차 또 뭐라고 하나요? 너 그 담배 다 핀 거야? 자, 와우!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실시간 음식 순위 올라왔습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실까요? 자, 실시간 음식 순위 5위 백수, 4위 박수, 3위 337, 2위 33, 24, 35. 자, 과연 대망의 1위는 1위 로또 당첨 번호! 예. 자, 로또 당첨 번호, 예,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시간 검색 순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대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 2위 한번 알아볼까요? 자, 2위는요,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자, 2위는요, 엄마, 나 또 MT가. 돈 좀 줘. 네, 아, 자, MT를 학교보다 더 많이 가죠. 자, 그래서 조사해봤습니다. 학년별로 알고 있는 MT의 뜻 알아볼까요? 먼저 1학년생은요? 멤버십 트레이닝. 2학년? 미팅. 3학년? 마시고 토하자. 4학년? 모텔. 네. 자, 어우, 우리 여학생들이 빵 터졌습니다. 예. 자, 모텔. 자, 4학년생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오해 없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대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네, 1위를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네. 대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강의를 조사해봤죠? 네, 자, 대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강의 베스트 3! 3위부터 알아볼까요? 3위? 휴강! 2위? 휴강! 1위? 휴강! 네. 이 정도. 네. 휴강이죠. 아, 대학생 때 한창 가장 놀고 싶어 할 때죠. 자, 이제 대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 대망의 1위는 말이죠. 강의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1위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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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리 출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자, 그럼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먼저 김지우. 네. 김은미. 요 왔어요. 신상훈. 나. 권영태. 으따, 여기 있다 안 와요. 예. 김백은. 네, 지금 왔거든요. 할리. 할린데, 예. 마이크. Yes, I'm here. 스키다 시상. 하이, 여기 있다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말씀드리는 순간 실시간 검색 순위 올라왔습니다. 자, 5위부터 함께 보실까요? 실시간 검색 순위 5위 대리 출석, 4위 메리 추석, 3위 명절, 2위 명절 특선 영화, 1위 나홀로 집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실시간 검색 순위 모두 또 함께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욱더 공감 가는 말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 검색 순위 김주철, 김지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영, 박주영, 박주영.
지리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21세기는 강력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박주정이가 강력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우와! 그러기 위해 이 사회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를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비자금 의혹, 그리고 뇌물수수 의혹, 병역 비리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준희가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겠습니다. 우와! 먼저 이 박준희가 여자 연예인들의 성형 의혹을 해소하겠습니다. 신봉선 씨가 어디를 고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진영 양은 하고 나서 왜 의사에게 환불을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들이 붓기가 빠지고 3주일 후 붕대를 풀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왜 한숨을 쉬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구국의 결단으로 양심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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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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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우리 와이프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지켜줄 건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에겐 비밀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병역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기성세대로서 이 박준영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두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와! 즐거운 군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와! 즐거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이 박준영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논산 훈련소를 로데오 거리 안에 설치하겠습니다. 우와! PX 가는 길에 먹자골목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와!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장병들은 신세대 장병들입니다. 이제 이 신세대 장병들을 80년대, 90년대 잣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준영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K1 소총, M16 소총에 MP3를 장착하겠습니다.